자, 그 다음에 그 몇 페이지를 보냐면 85페이지 통정의 표시, 그지? 무슨 의 표시? 통정의 표시인데, 자, 근데 이런 거죠.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 의사표시인데, 비진위 의사표시인데, 그지? 여기서 여러분 비진위라는 것은, 이건 진위라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다시 뭐,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일곱자 예온다. 특정한 의사표시. 무슨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시험에 지문에 잘 나온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OX, X. 몇 자? 7자. 그지? 특정한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다음에 요런 요 비진위 의사표시에는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무슨 법에만?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됐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공법행위는 여러분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위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여러분 근데 공법행위에서 잘 나오는 공법행위는 비진위 적용하지 않고 공법행위는 비진위 적용하지 않고 공법행위는 여러분 한번 이루어졌다 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요 가끔씩 나오는데 공무원이 하면은 공무원법. 공무원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이지. 공무원이 비진위로 사직서 제출했다. 그래서 덜컥 수리가 됐다. 무슨 권자가 알고 있어도 인사권자가 알고 있어도 그대로 마다 유효 무조건 됐습니까? 공법행위는 한번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걸 뭐냐면은 국악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 연유한다. 그걸 연역적 역사적 이유다 이런데. 예? 국악은 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래서 그 여러분 그예한 번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거기, 여러분, 그 84페이지에 보면, 핵심 판례 있잖아, 그지? 찾습니까? 거기서, 첫째 줄맨 끝에,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서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직원에 대한 의원 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않고 비록 사직자, 고기죠, 그죠? 비록 고출친다.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107조. 맺죠? 107조 무슨 진위? 비진위는 공법행위는 뭐 되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직원 제출을 받아들여 의원 면직 처분한 경우는 당연 무효라고 할수 없다 하는 말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니까 만약에 요잘 나온다. 시험에 공무원이 비진위로 사직서 제출했다. 비진위로. 근데 무슨 권자가 알고 있어도 인사권자가 알고 있어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렇게 기억한다. 왜? 공법행위는, 여러분, 107, 108, 109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공법행위는 이루어졌다, 무조건 마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비진위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노? 상대방 꼭 기억한다.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의리 위험이면 뒤에 병은 무조건 뭐 유효. 근데 만약에 비진인데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무효인데 병은 다시 제3자에 넘어갔을 때 제3자는 몇 불유? 두 불유.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 뭐? 무효. 그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비진이에서는 갑을병 누가 중요하노? 을. 그지? 자, 통정 갑니다. 무슨 정? 통정. 통정인데 여러분 통정은 여러분 108조 보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 무효로 하는데 그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 요것 때문에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제3자가 뭐이면은 선의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걸 뭐라노? 거래 안전 규정. 무슨 안전 규정? 거래 안전 규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통정은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치? 근데 그 예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거 여러분 85페이지에 그 의에서 둘째 줄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나오면 통정이다. 무슨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거나 또 어떤 말을 쓰냐면은 맨 밑에 그 허위 표시 또 그다음 뭐 가상행위 요런 단어가 나오면 뭐다? 통정이다. 딱 통정 나오는 건딱세 개. 뭐 무슨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표시 그다음 뭐 가상행위 나오면은 이건 전부 다 뭐다? 통정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통정 설명하는데 108조 108조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당연히 뭐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을 뭐라 그러노? 표자, 을을 뭐? 상대방. 자, A로 맞먹었습니다. 의사가 뭐다? A. 그럼 의사가 A면 표시도 뭐로 해야지? A. 했는데 A, B라고 표시해야지라고 B로 표시하면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A로 맞먹었지만 내가 B로 표시하니까 B로 받아들이라 서로 어떻게 하고서? 짜고서, 그치? 그래서 요거는 통정은 서로 뭐 하고서? 짜고서. 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무슨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뭐하고서? 짜고서.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가장매매. 가장정여. 뭐 앞에 가장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뭐다? 통정. 여러분, 가장이라는 말 뭐로? 가짜로 그 말하고 똑같다. 무슨 짜로? 가짜로. 가장 함으로 이건 무조건 위험 무효 무효. 그러면 만약에 서로 짜고서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했단 말이에요. 무슨 매매? 가장 매매 해가지고 등기했다. 그럼 일단은 위험 무효 무효. 무효면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이지. 무효라는 말은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갑.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갑이 찾아올 그럼 등기에 무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있죠.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됐습니까? 갑이 찾아오기 전에 다시 뭐? 갑이 찾아오기 전에 다시 갑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어리 자기 것처럼 해서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뭐다? 선이다.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 다음 만약에 악이다.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다 하면 뭐? 무효. 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선의의 제3자 가버린 경우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죠. 그럼 판돈 돌려도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끝.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비진이에서는 누가 중요하노? 갑을병 을
통정에서는 갑을 병, 누구? 병. 끝.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문제될 거 없지. 갑과 을 사이에서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짜와 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이미 제3자 병에게 넘어갔다. 누구? 어, 병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 유효, 악이면 뭐 무효. 몇 부류? 두 부류. 끝. 다시 비진에서는 갑을 병, 누구? 을. 통제에서는 갑을 병, 병. 끝이. 오고. 잘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통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특징이냐면은, 통정의 특징은 무슨 자로? 그래서 무효다. 무슨 자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무효다. 자, 근데 이제 통정에서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아니, 근데 여러분, 자, 의사표시가 무슨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다시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근데 요 은의 경위는 의사표시가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다. 무슨 자? 진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자, 그럼 좀 설명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게. 여러분, 총칭에서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은 의사표시하고 대리 두 개 볼 건지고, 103, 104, 이중매매, 단독행위. 앞에 법률행위에서는 103, 104, 이중매매, 단독행위. 그 다음, 뭐, 의사표시, 대리하고 총칭 넘어간다. 뒤에 무효 취소, 막 부과하네. 그럼 나중에 뒤에 지금은 다 하지만 나중에 막 해갖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무슨 표시하고 빨리 의사표시, 대리, 103, 104, 이중매매, 고마 하고 딱 하면은 총칭 10개 중에 7개, 8개 맞출 수 있다. 몇 개? 어, 확실하게 막 하면은. 그럼 또 무효 취소 부과는 안 들었냐 하면 수업시간에 들었거든. 근데 해필 들은 게 나왔네. 끝나, 끝장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공부는. 그러니까 막 애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70%다. 뭐 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공부하는 방법을. 법과목은 법과목에 맞게 공부해야 된대. 예? 여러분, 제가 아는 수학을 강의했던 사람인데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법 공부하면 시험 떨어진다. 선생님인데 계속 떨어진다. 알고 보니까 수학 선생님인가.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하면 어렵다고. 법과목은 법과목에 맞게 사고를 가져야 그게 맞게요. 민법은 민법적 사고, 공법은 공법장, 공법은 그대로 나온다, 이게. 근데 민법은, 외운다고 해서 내가 민법은 말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러거든. 그러면 사람들 미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어렵다? 그렇지. 민법은 뭐다? 국어다. 민법은 국어. 국어가 안 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70%라고. 주어, 스스로, 목적어잖아요. 영어는 그렇지만, 그지?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 그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하였다 하는데 항상 주어가 몇 개 들어있다? 세 개씩, 네 개씩 막 들어있다고.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어,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답이 안 보일 때, 금방 뭐랬노?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답이 안 보일 때, 뭐를 찾아라? 주어. 그리고 또 뭐 해라? 끊어라. 그치? 나중에 시켜준다고. 자, 근데 은의 경위는 진짜로 무슨 표시가 있다? 의사표시가. 자, 들어갑니다. 자, 갑이 을에게 진짜로 정여 의사표시 했습니다. 무슨 자로? 정여. 의사표시 있으신 거 정여. 유효, 무효? 유효. 의사표시가 있고 뭐 한다? 등기. 의사표시가 있고 등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요 등기하는 과정에서
정여하니까 뭐가 많이 노더라? 세금. 그래서 서류를 꾸밀 때 뭐로 꾸몄냐면 매매로 꾸며서 등기했다. 어쨌든 등기는 위험무효. 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줄 의사는 있다 없다. 있지. 줄 의사로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이럴 때 진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은닉행위다 이렇게 한다. 예? 이 정연을 그대로 뭐다? 은닉행위로서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서류를 꾸밀 때 뭐로 꾸몄노? 매매. 매매는 진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그럼 요거를 뭐 통정허위표시로서 허위표시로서 뭐 무효 이렇게 한다. 예? 요 세 개 시험 문제 굉장히 세 개 기억해야 된다. 그대로 논다. 요거는 갑이 을에게 정녀로 의사표시했는데 서류를 꾸밀 때 뭐로 매매로 해서 등기했다. 일단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정여 물으면 은익행위로서 뭐 유효. 요 매매는 통정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을. 그렇지. 을로부터 병이 이전받았다. 을로부터 병이 이전받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 뭘지라도. 뭘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앞사람이 위험해.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요거 나온다고. 요거 요거. 그걸 무슨 행위를 한다? 은행행위. 그지?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게 87페이지. 몇 페이지? 87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문제. 87페이지에 빨리. 공부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면 안 된다. 자, 가면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정여하고까지 끊고. 자, 정여하고 하면은 의사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세금을 모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모하여 가장하여 을에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일단은 의사표시가 줄 의사표시가 있고 등기했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때 만약에 정여를 물으면 은익행위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매매는 물으면 허위표시로서 매매 가장 했잖아요. 그지? 하고 가장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소유자 하면 누가 소유자? 을. 그럼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현재는 누가 소유자? 병. 이렇게 한다고. 29에 작년에 나온 거라고. 올해는 안 나오고. 그럼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매매를 물으면 뭐 무효. 정여는 물으면 뭐 유효.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 병. 소유권은 누가 취득? 병. 갑은 병에게 X토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럼 기억 니은 디귿다. 맞다. 그지? 리얼 갑니다.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정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뭐 악이든 과실이 있든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맞는 것 하면 어느 거? 기형, 니언, 디귿, 리얼 해서 몇 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그대로 나오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89페이지 가면 효과는 효과 통정은 효과는 뭐 무효. 언제나 자기들끼리에서는 언제나 무효인데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지? 막 그런 거 기억한.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91페이지 한번 보자. 91페이지 대표이제 찾았습니까? 갑은 채권자들로 강제집행을 당할 걸 대비하여 친구 을과 짜고 자기 소유분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이전 등기해두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통정으로서 무효. 핵심 단어 찾아라. 강제집행을 당할 걸 대비하여 넘은 무슨 정? 통정. 그치? 근데 을은 등기 명인이 된 걸 기하로 제3자의 매도고 이전 등기해줬다. 옳은 거. 자, 그럼 자 여기서는 누가 포인트고? 병 나와야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 무효고.
그럼 지금 병에게 매도하고 있는, 그럼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악이면은 뭐, 무효. 해서 갑은 찾아올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자, 여기 지금 통정인데, 갑을 병. 자, 옳은 것 갑니다. 경우 끊고, 1번. 경우 때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경우 빨리 끊어라. 경우. 경우. 지금 됐습니까? 예. 경우. 자, 제3자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뭐, 알고 취득한 경우. 그럼 제3자가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지. 제3자가 악이면은 유효, 무효. 무효. 경우 끊고, 갑은 제3자에게 반환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렇게 나온다고. 경우에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역시 경우 끊고,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 등기한 경우. 자, 그러면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가장매매인 걸 알게 되면 이후에, 자, 근데 행인시 무조건 행인시의 선의다. 선의. 이후에 알았다. 선의하기. 선의. 이후에 알아도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선의하기는 행인시. 나중에 알았, 앞으로 나중에 알았다 나오면 선의하기. 선의. 행인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항상 행인시. 이후에 알게 됐다, 되었다면 끊고, 끊고 나니 또 주어놨죠? 제3자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요거, 요거, 요거 또 한 게, 요건데, 만약에, 자, 요 가장, 통정, 무효, 자, 요거, 요거, 제3자가 선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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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에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되는데, 그 여러분은 맞박이로, 맞배기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유효자. 당사자가, 야, 우효니, 우리가 무효니까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갑이든, 을이든, 병한테. 근데 거꾸로, 거꾸로. 무슨 거로? 거꾸로를 거꾸로 해봐라. 로꾸꺼. 노래 제목이 있잖아. 슈퍼주니어. 와. 옛날에 MP3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어? 이제 군대 가 있는 아가 초등학생. 아, 로꾸꺼, 로꾸꺼. 야, 로꾸꺼가 뭐야? 아빠, 거꾸로야. 아니, 로꾸꺼가 뭐야? 거꾸로라니까, 아빠는. 아빠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막. 아, 이게 알고 보니까, 거꾸로를 거꾸로 하니까 무슨 거? 여기도 당사자가 주어 무슨 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제? 근데 거꾸로 무슨 제3자가 무슨 주어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나 유효 안 하고 너희가 무효니까 나도 무효할게 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제? 그거라고 지금 2번이 2번이 무슨 제, 뭐 제3자가 다시 합니다. 2번 무슨 자가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끊고 이후에 알게 되면 이후에 알아도 선의 악이 선의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주어 끊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그래서 2번은 뭘 묻는 거냐면 요걸 묻는 거라고. 무슨 구로?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내 뭐하라고? 유효 안 하고 무효할래? 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게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간다. 제3자가 악인 경우 끊고. 항상 경우 나오면 끊어야 된다. 문제 풀 때 요령.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은 한 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아니죠. 그죠? 근데 요 갑의 채권자는 누구의 채권자는? 갑의 채권자는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제3자가 악이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갑이 행사 안 해도 갑의 채권자는 갑을 마여 대위해서 뭐 그런 거. 그 나머지는 여러분 밑에 한번 봐주시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다 하려니까 시간 하고. 거기서 아까 그 몇 번이 중요하다? 2번.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무슨 거로? 무슨 제3자가?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잘 나온다고 가끔씩. 무슨 거로? 거꾸로. 그거 설명하면서 뭐 설명입니까? 로꾸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슈퍼주니어, 그지? 아. 자, 그 다음에 차고로 들어갑니다. 또 내용 많다. 이거 말고 많은데, 그냥. 근데 여기서는 또 앞에 좀 빼먹은 게 있다. 뭐 빼먹었냐면, 이 제3자. 아까 좀 무슨 제3자? 통정무효인데. 자, 통정무효인데.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요렇게, 요 제3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당사자로부터, 금방 뭐랬노? 다시 당사자로부터,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요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새로운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제3자에서. 그건 다음에 한다. 왜냐면 너무 많이 하면은 선생님 어려워요. 학원 오기 싫어요. 이러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 11월 12월은 기본적인 그냥 뭐만 한다? 시스템. 그래서 어쨌든 그럼 여기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고. 당사자 사이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진짜로 의사 표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진짜로 의사 표시가 있는 걸 이건 무슨 행위란다? 은행행위. 얻는 상태에서 등기했지만 서류를 꾸밀 때 다른 의사 표시가 있은 것처럼 하는 거 진짜 의사 표시를 뭐 은행행위. 다른 의사 표시가 있은 것처럼 하면 이건 뭐 가장 통정. 매매는 뭐 통정 무효. 그럼 소유자는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등기됐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 을. 요거 은행행위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그다음에 통정에서는 요 제3자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고. 자, 그다음에 뭐로 넘어갔냐면은 차고로 넘어간다. 뭐로? 차고. 그지? 차고가 자. 차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92페이지 109조 차고에 한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데 중요 부분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그지? 무슨 부분? 중요 부분이 있는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해야 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항 전항 앞에 1항의 경우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 그래서 여러분 107, 108, 109, 110 그 4개에서는 꼭 2항 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앞이 무효 취소되어도 앞이 무효 갑과 을 사이에 무효 취소되어도 이미 제3자한테 가가 있는데 제3자가 뭐이면은 선임이면은 그대로 마다 유효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근데 아까 무슨 거로 거꾸로 무슨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거 되겠습니까? 자, 갑니다. 차고 뭐 할 수 있다? 차고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슨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지? 응?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가볍게 공부한다. 다른 과목도 막 해갖고. 구석에 있는 건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갑이 을에게 했는데, 법률행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유리하노? 취소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갑이. 갑을 뭐라고 그러노? 아, 취소권자인데 갑을 뭐라고 그러노? 표자.
효자가 입증. 항상 입증 책임, 입증함으로서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그지? 아까 104조 통정. 통정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무슨 공정? 불공정. 요건 몇 개? 세 개. 주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겸 셋 중에 몇 개? 한 개. 현재의 불균형 몇 배? 네 배. 상대방 이걸 이용하려는 뭐? 악의. 누가 입증? 표자. 다른 말로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 무슨 만보? 릴리리 만보.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착오가 있으면 누가 유리? 빨리. 갑.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유리? 갑.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그치? 맞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이 착오를 가지고, 그럼 만약에 갑이 의사표시했는데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누가 유리? 갑. 표자. 무슨 자? 표자. 그럼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착오가 있어야 되냐. 뭐 중요한 부분에, 무슨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중요한 부분에 착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표자. 그치?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단, 또 나오네. 항상 단. 항상 법은 단 이게 있다고. 단 뭐고? 예외지. 중요일지라도 표자에게, 됐습니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중대한 뭐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 취소하면 누가 유리? 갑. 갑은 뭐를 입증해야 되노?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입증해서 딱 뭐 할 수 있다? 취소. 딱 취소하려니까 취소하면 누구는 안 좋노? 상대방은. 그럼 취소 막으려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취소를 막을 수 있다. 그럼 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 그렇지. 을을 뭐라고 하노? 입증 책임? 상대방.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아까 중요 착오는 누가 입증? 빨리. 표의자. 그 다음에 단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빨리. 상대방. 그지? 입증 책임.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그럼 일단은 표자는 뭘 입증하냐면은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그럼 결국 그러면 표자가 취소하려면 무슨 과실,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요하고 있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하나 더. 근데 민법은 법조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근데 판례는 요거 한 개 더. 판례는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다시 뭐,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표자에게, 그럼 시험은 어느 거 잘 내겠노? 판례. 그렇지. 항상 요거. 표자에게 중요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 이게.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뭐가, 표자에게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표자는 일단 중요와 함께 뭐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 그럼 자, 손해가 발생했다. 다른 말로 뭐 나오냐면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그런 걸 입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표자에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착오가 있었는데 표자에게 뭐 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 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 한다. 그럼 거꾸로 표자에게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거꾸로 무슨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호자에게 불리한 건 아니고 착오가 있었는데 오히려 표호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뭐하다? 유리한 경우. 다시 뭐한 경우? 유리한 경우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니까 뭐를 가지고?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위? 됐습니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위? 상대방이 좋다. 어? 너가 맘먹은 대로 들어줄게. 라고 무슨 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다시 중요와 함께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오히려 표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자기가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취소 못한다 유리한 경우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표자가 요구하는 대로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한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그죠 그 95페이지에 가는데 찾았습니까? 95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그 핵심 판례에 두 번째 양도소득세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파는데 됐습니까? 자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면 한 갑은 한 200만 원만 나올 거라 생각하고 누구한테? 을에게 팔았다고 얼마 나올 거라고? 200만 원 정도 나올 그 을도 그래서 갑이 어떻게 조금 저렴하게 어떻게 판다 하는 걸 누구도 알고 있다? 상대방 그럼 자기들끼리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니까 얼마쯤 나올 것 같다? 200만 원 근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2500만 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갑이 이걸 양도소득세에 착오를 한다 시험지 잘 나온다 양도소득세 착오는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부분. 근데 자 200만 원 나올 거라 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나중에 250만 원이 나왔다. 자 중요부분의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좋다. 그러면 더 나온 건 누가? 내가 줄게. 라고 무슨 방이? 그걸 상대방이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무슨 방이 더 주겠다? 상대방이 가면 더 나온 거는 누가 부담하겠다? 상대방이 부담하겠다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그거를 상대방이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 하는 거. 그래서 자 머릿속 기억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착오는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분의 착오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꼭 기억한다. 자,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요 착오가 있고,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자, 아무리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다, 요거 나온다. 그냥 양도소득세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다. 그렇게 안 나오고, 아까 양도소득세의 착오는 뭐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근데, 다시 중요 착오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거꾸로 아무리 중요일지라도 상대방에게 표자에게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유리한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항상 두 부류.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럼 결국 요건. 요건은 몇 가지고? 세 가지지. 갑이 그러면 을에게 자, 부동산 매매했는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은 몇 가지 요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지. 중요. 자, 잘 봐라. 요건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때에. 무슨 착오? 중요 착오가 있고, 무슨과 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 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 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맞잖아요. 예? 근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취소하면 누가 유리하노? 빨리? 표자. 맞습니까? 예. 그럼 자, 이게 취소했다고. 이 요건 갖춰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 그러면 자, 취소하면은 누구는 불리해지노? 상대방은 불리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아예 그럼 매매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 물건 샀을 건데. 감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했더니 아, 자기 착오를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고. 그럼 누구는 완전히 뻥, 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럼 상대방은 만약에 이렇게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슨 방?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자, 그러면 표자가, 자, 중요하다 이거. 표자가 착오를 이유로 뭐하여?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 중요하다.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 그럼 착오는 완전히 전적으로 백구조 착오는 전적으로 금방 말해도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가? 표자지. 그래서 요 판례는 요건을 가면 그럼 표자가 잘못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 그러면 요 표자 요건을 엄격화 시켜야겠습니까? 취소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엄격화. 그래서 요 판례가 민법에서는 중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판례는 엄격화시키기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중요와 함께 표자에게도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차고. 그래서 한 개 더 요구한다고. 민법에는 몇 개만 요구하고 있노? 법조문에는 두 개. 중요와 중과실만 없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표자에게도 뭐가 발생? 손해가. 요 세 가지 요건 갖춰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표자가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주어 무슨 방에게도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잘 나온다. 요 짱짱짱! 기본적인 요건 몇 개? 빨리! 세 개! 요거 네 개!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다? 쟁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고하면 기본 요건 세 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자. 그래서, 요거. 자. 을갑이다. 무슨 갑? 여러분, 갑의 잘못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잘못했다고. 약속을 안 지켜. 계약, 약속을 안. 그걸 무슨 불이행이라 하노? 채무불이행이라 하잖아. 그지?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계약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른 갑에게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죠? 갑이 을에게. 아니요. 을이 갑에게. 맞습니까? 누가 잘못했다? 갑이 약속 안 지켰다. 그래서 어른 갑에게 무슨 죄 하면서 빨리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근데 을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무슨 분의 차고? 차고가 있으면 다시 자 을이 갑에게 무슨 죄 해도 해제하면 갑은 무슨 배상 해야 된다? 손해배상 맞습니까? 예. 근데 갑에게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요분에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서 무효화시키면 을은 아 갑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다 잘 나온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했다더라도 해제했다더라도 상 여기서는 이제 갑을 상대방이란다. 무슨 방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면은 상대방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하는데 실익이 있다 이렇게 한다. 쟁점. 그럼 지금 쟁점 몇 개? 요건 몇 개? 세 개. 요거 자 표자는 착오를 가지고 뭐 취소했을 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했다더라도 갑에게 중요분의 차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해제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잘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차고 뭐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겠노? 요건 쟁점은 지금 다섯 개다. 몇 개고? 다섯 개잖아요. 요건 몇 개? 세 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어?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갑은 무슨 배상? 잘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셋, 넷, 다섯 개. 요 쟁점. 쟁점! 어떻게 해야 되노? 기억하고 해야지. 그건 다음에 이제 기억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거. 여러분, 민법, 법 과목은 무조건 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템 가지고 하는 거다? 시스템. 시스템. 책 그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어떤 사람 막 책 뭐 100번 읽어도 시스템 없이 100번 읽으면 시험 떨어진다고. 지금 쟁점 몇 개?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차고에서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중대한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나온다 이게. 그럼 간단하게 그거는 무조건 막 시험 문제 나오면은 나왔다 뭐 딱 느낌 보면 안다 무슨 부분이 차고다 중요다 그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사람에 관한 차고라 하는데 뭐에 관한 차고? 사람에. 그럼 시험 문제 딱 보면 여러분 만약에 그 갑이 을에게 을이 참 내가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무시하더라. 야 너는 공부해도 합격 못해. 너는 띨빵하기 때문에 합격 못해 하는데 얼만 유일하게 나를 밀어주더라. 누가? 을이. 근데 우연히 이번에 로또를 샀는데 로또 당첨이 됐대. 15억 당첨이 되어서, 근데,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어린 줄 알고, 얼마, 5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 개 사가지고, 어린 줄 알고 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를 제일 비난했던 병이더라. 정여, 응? 어린 줄 알고 정여 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병이더라. 자, 정여에서 사람에 관한 차고, 중요 부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딱 보면은 무상이다. 금방 뭐랬노? 무상이다. 사람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부분의 차고. 근데 내가 돈을 받고 물건 파는데 을에게 내가 팔려고 했는데 돈 받고 물건 팔았는데 병하고는 우리 집하고는 원수 집안이라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을한테는 팔기 싫어. 아니 병한테는 팔기 싫어. 근데 나는 누군 줄 알고 을인 줄 알고 매매했다고 돈을 받고 팔았는데 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병이더라.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매매는 사람의 중점이 있습니까? 돈, 물건. 어디에 중점이 있습니까? 돈, 물건. 매매는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돈 받고 물건 팔면 되지. 다시 뭐, 매매는 뭐 받고? 돈 받고 물건 팔면 되지. 매수인이 누구냐, 매도인이 누구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래서 매수인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고. 딱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낸다. 보면 알거든. 그 다음에 아까 정녀에서는 아까 누구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리게 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병이더라. 무상으로 줬는데 그럼 무상에서는 사람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매매는 내가 을한테 팔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중에 보니까 매수인이 누구더라? 병이더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라고. 그래서 매매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에 관한 차고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근데 정의에서는 됐습니까? 수정자에 대한 차고는 무슨 부분의 차고다? 중요. 그런 거 나오거든. 딱 보면. 그럼 시험은 뭐가 있냐? 뭐 시험 나왔다. 딱 보면 안다. 여러분이. 뭐. 아, 근데, 그러면 시험 문제 딱 나오면은, 그러면 선생, 야리까리한 거 어떤 게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다, 모르겠다, 중요 부분이다, 이러면 되거든. 예? 느낌이 온다고. 그럼 시험에 딱 나오는 거, 중요 부분 아닌 거, 그게 잘 나온다고. 무슨 부분이 아닌 거?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여러분, 아까, 그냥,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동기상의 차고, 요 동기. 아까 있죠? 동기에서 103조, 아까 동기 103조, 동기의 불법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아까 103조가 되어서 유효, 무효? 무효. 그치? 차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혼자서, 누구 혼자서? 자기 혼자서 이 집값이 이게 이제 뭐 개발될 거라고 믿고 소문을 믿고 자기는 시세보다 10% 비싸게 샀다. 근데 나중에 그 소문이 헛소문이 이미 판명되고 전혀 개발도 되지 않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상의 차고? 동기 상의 차고. 자기 혼자 맘먹은 거. 그래서 이 동기 상의 차고는 무슨 상의 차고는 동기 상의 차고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근데 단 항상 두부리요. 단 무슨 뭐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계속 얼퍼라 알려진 경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차고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냥 막연하게 동기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 이런 말 하면은 103조일 때는 무효. 109조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동기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또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간단하게 요거 잘 된다. 요거 몇 개고? 다섯 개지. 숫자는 큰 차이가 없는 한. 다시 뭐? 숫자는 큰 차이가 없는 한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런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또 중요로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위치, 경계, 현황, 법률행위. 그 다음 아까 양도소득세 그거 잘 나온다. 세금.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거 잘 낸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매매했는데 양도소득 엄청나게 부과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좋다. 자기가 나온 것 자기가 내겠다. 매수인이 내겠다 하면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요 위치 경계 시험 문제 잘 나오는가? 그 다음에 뭐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잘 나오는 게 여기에 토지를 샀는데 금방 뭐래?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 및 판명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되잖아요. 무슨 부분에 차고 중요분에 차주냐, 그지? 됐습니까? 근데 그걸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거는 중대한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과실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공시 여러분 시험 치는 게 무슨 뭐 세법 및 공시법이라죠. 공시가 뭐가 공시고? 얼풀어. 얼풀어 빨리. 공적으로 표시.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법인 하면 법에서 인정해 준 사람. 공시는 빨리.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는 공시법 중에 대표적인 게 등기법이잖아요. 등기부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등기는 공시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옆집에 누가 사는 주민등록 누가 되는지 봅시다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등기법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냐면 공시. 그래서 윗집에 소유자가 누군지 하는 건 등기부 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허락 없이. 왜? 등기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 빨리 공시. 그래서 무슨지. 그렇지. 이제 잘하네.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청구 할 수 있다. 등기부는. 등기부는 아무나 뗄 수 있습니다. 옆집 거 뭐 할 때. 뭐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시. 그럼 이 공시된 것은 확인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누가? 매수인이. 그래서 아까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지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 및 판명됐다.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분의 차고인데 됐습니까?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중대한 과실은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정해. 여러분 이제 강의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중요이다 아니다 주로 아닌 거 요거 잘 된다고. 아까 숫자 시험에 왜? 아 이게 다른 시험에도 계속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이 해주는 것만 딱 기억하면. 그래서 요 중대한 과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은 대장, 관청, 등기부 요 세 개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차고. 그래서 다시 쟁점 차고. 요건 몇 개? 세 개. 중요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중이다. 중요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유리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 그 다음에 또 차고를 가지고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너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게 라고 누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 맞습니까? 세 개. 그 다음에 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표자에게 뭐가 발생, 아니,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머지지 않는다. 책임. 그래서 전적으로 착오는 누구를 위한 제도? 표자. 그지? 네 개. 그 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해제에 대한 잘못한 사람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실익이 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하고 무슨 과실? 중과실. 중과실은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딱 가벌병으로 나올 때 몇 개로 나온다? 세 개. 빨리 대장 등기부, 대장 관청 등기부 나오면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된 거는 공시된 것은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 그 나머지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돌리면 되거든. 돌리면 이제 돌리면서 이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막 나온다고 보면은 요거 기본 무슨 태? 그렇지. 어렵다 이게 차고. 어려운데 선생님이 가르치냐면 왜냐면 선생은 이미 어떻게? 그렇지 득도했잖아 이미. 그걸 이해를 한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득도하는 걸 그걸 이해라 그러고 이제 도 닦는 사람은 도통했다 그러고. 근데 선생은 이제 이해했잖아. 이해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제일 하면 안 돼요. 선생이 막
우리는 그런 선생님이 없지만 어떤 선생님이 막 책 읽으면서 문자를 설명하잖아. 일단 그것은 철생한테로 와야 된다. 왜냐 뭐 책 읽으면서 줄 치는 거 이거는 저는 줄 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줄은 어디 가서 쳐라. 그렇지. 잠깐 쉬었다가